이게 이제 사적으로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정말 아닙니다. 정말 아니어서 제가 열심히 항상 홍보 중인데, 여러분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내주셔야 저희가 또 이런 매년 좋은 프로젝트를 또할 수가 있는 거다 보니까, 초코님들의 관심이 그 무엇보다 필요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대적인 사복을 입은 이 여기서 좀 색다르긴 하지만 오늘 그 얼마 전에 선착순 이벤트라고 올라가시긴 했는데 2024년 애기선녀 달력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을 기다릴게요. 이 영상을 보셔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 이 영상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20분의 초코님들을 약속대로 제가 보내드리기 위해서 영상 녹화를 켰습니다. 제가 닉네임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다 영어로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아, 그 유저로 멘션으로 나오네. 핸들을 바뀌어가지고. 아, 그래요? 잠깐만요. 이거 표시를 해야 되니까. 로딩 중. 매우 이렇게 닉네임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닉네임을 제가 읽어드릴 수가 없게 됐고, 댓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읽어드리고. 근데 누구, 제가 고르는 게 너무 안 뽑히신다고 서운해하시면 어떡하지? 이분은 제가 첫 번째 당첨자는 저는 달력을 구매한 적은 없고요. 선녀님의 영상을 22년부터 접하고 용기를 낼수 있었고 지금은 열심히 노력하며 지내고 있어요. 5년간 은둔 생활과 몸도 많이 아팠거든요. 선녀님 영상 보며 웃기도 하고 조금씩 밖으로 나오게 돼서 지금은 취업도 하고 돈 모아서 일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릴 기회인 것 같아 남깁니다. 건강하세요. 저도 감사합니다. 당첨되셨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20분 이벤트에 당첨되셨으니 꼭 커뮤니티에 정보 남겨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커뮤니티 확인해 주세요. 하트. 선생님, 20번 하셔야 됩니다. 하트. 자, 달력 얘기는 이번 영상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달력 소식 기대해 주세요. 20분의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분, 육아를 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대요. 힘든 마음 속에서. 그래서 달력을 받게 된다면 매일매일 행복하고 힘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것 같아요. 쌍무동 애기선녀님 더욱더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고 건강하세요. 힘내실 수 있는 원동력, 좋은 원동력이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커뮤니티 꼭 확인해 주세요. 혹시라도 커뮤니티를 놓칠까 싶어가지고 세 번째 당첨자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복사 붙여넣기 안 하고 있습니다. 다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구독을 안 하였느냐? 이렇게 뽑힌 20분의 초코님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달력을 구매하셨던 분이라든지 달력을 구매하시지 않은 분들도 달력은 아직 판매 중이니까 뜨거운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다가올 24년 갑진년 새해에 제가 보내드리는 이 애기선녀님 달력으로 이 받으시는 분들한테 좀 힘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첨되신 분들 커뮤니티에 네, 아, 당첨되신 분들 커뮤니티에다가 제가 또 이렇게 남겨둘 테니까 거기다가 정보를 꼭꼭 남겨주셔서 선물을 꼭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고 가끔가다가 정보를 남겨주시지 않으셔서 저희가 기다리다 기다리다 다음 분한테 드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셨으면. 아, 근데 피디님은 오늘 직원분들한테 다 선물해 주신다고 많이 구매해 주셨어요. 정말. 그래서 뽑히시지 않으신 분들도 아직 달력 판매 중이니까 뜨거운 관심 보내주시도록 보내주세요. 이게 이제 사적으로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정말 아닙니다. 정말 아니어서 제가 열심히 항상 홍보 중인데 여러분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내주셔야 저희가 또 이런 매년 좋은 프로젝트를 또 할 수가 있는 거다 보니까 초코님들의 관심이 그 무엇보다 필요해요. 이게 기부죠? 그쵸. 그러니까 관심을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뽑히신 스무 분들 다가올 24년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